어떤 언어를 배우든 긍정과 부정에 대한 그 단순한 단어는 제일 먼저 익히잖아. 이제 영어에서도 보면 뭐 영어를 정말 한마디도 못해도 어디 가서 뭐 yes, no 이건 할수 있잖아, 사람들이. 근데 사실 그게 그냥 외국인으로서 부정과 긍정을 나타내는 표현 수단으로 쓰이고는 있지만 그 노가 사실 제대로 쓰여지지 않고 있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해. 노가 잘못됐다는 건 아니야, 절대. 근데 노는 사실 굉장히 강한 표현이야. 그 일부 예를 들어 뭐 원어민들끼리는 자기네들끼리 이제 얘기하는 걸 이렇게 들어봤을 때 누가 노라고 만약에 뭐 어쩌고 저쩌고 물어봤는데 노 하고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면 그건 사실 경우에 따라서는 굉장히 좀 진짜 뭐 충격을 받을 수도 있을 정도로 굉장히 강한 거거든. 굉장히 우리는 사실 영어를 책으로 배우니까 뭐 no 어쩌고 저쩌고 yes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런 거를 이제 글을 통해서 배우는 거긴 한데 실제로 대화를 할때 no는 굉장히 강한 거고 사실 no보다 더 강한 건 no way가 있는데 no way는 사실 두 가지 다 쓰여. 긍정을 나타낼 때도 부정을 나타낼 때도 그러니까 믿지 못할 일이 갑자기 믿지 못할 소식을 접했어? 그랬을 때 no way 이러면서 그냥 뭐 믿을 수 없어 그냥 그렇게도 쓰이고 no way 이러면은 또어안돼 절대 안돼 말도 안돼 이런 식으로도 쓰이거든. 그냥 한국어랑 비교를 해봤을 때 영어는 어조가 굉장히 중요한 언어야. 그러니까 어떤 그 어조에 따라서 그런 그 톤에 따라서 정말 많이 바뀌어. 그 뜻이 전달되는 그런 게 한국어랑은 굉장히 차이가 있어. 여튼 노우라고 하는 건 굉장히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노우라고 했을 때좀어 뭐라고 해야 되지? 예의가 없다고 느낄 수도 있고 너무 좀 무례하다고 느낄 수도 있어. 대답을 할때 노우라고 했을 때 그냥 정중하게 거절을 할 거면 노 땡큐가 있고 아니면 조금 편할 때는 그냥 노 땡스라고 하면 되고 그게 정말 좀 그게 제일 무난한 표현일 거야. 어디 가서 누구랑 대화했을 때도 노 땡스라고 했을 때노 땡큐가 좀 그러면 노 땡스라고 했을 때 누구도 시비 걸 사람은 없어. 사실 그 다음에는 또 이제 좀 친한 사이에서는 나라고 하거든. NAH 해서 나 이렇게 좀 길게 발음하는데 나 이렇게 하는 게어좀 약간 좀 정중한 표현은 아니지. 근데 그러니까 하지만 굉장히 좀 편한 관계에서 많이 쓰는 거고 나 하면서도 좀 약간 생각하는 어떤 여지를 남기는 어떤 그런 표현에서도 쓰이기도 하고 뭐랄까 근데 확실한 거부는 거절은 아니면 그러니까 뭐랄까 노처럼 그렇게 강한 부정은 아니지만 적당히 부정의 뜻을 나타내는 정도라고 해야 될까? 표현을 봐도 표현에 대해서 좀 이렇게 배우다 봐도 배우면서 잠깐 표현법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거를 배울 때도 보면은 그 영어는 굉장히 좀 돌려서 말하는 경우가 있어. 그게 좀 약간 예의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 그건 나중에 또 뭔가 복잡해지는데 다시 얘기를 할 기회가 있겠지만 어떤 그래서 그 직접 대고 얘기하는 것과 이렇게 약간 돌려서 얘기하는 거가 이 언어의 그 영어라는 그 언어의 특징 중에 하나라고도 나는 생각해.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 예를 들어 뭐 아기가 뭐 아빠한테 아빠나 엄마한테 뭐 어쩌고 저쩌고 해주세요 이러는데 안돼 이럴 때도 이러거든. 여기 있지. 이러는데 이제 보통 할때 고개를 이렇게 절레절레 하면서 이러면은. 굉장히 이제 강한 부정이야. 애들한테 어떤 뭐 아무튼 이러면은 그것도 강한 부정인데 어쨌거나 저런 제스처랑 같이 가는 거. 그다음에 또 그냥 doubtful 이것도 있는데 이건 그냥 좀
부정적이잖아 딱 봐도. 아무튼 이것도 생각보다 많이 쓰여. 근데 어쨌거나 그 no라고 그냥 어쩌고저쩌고 물었는데 no 이러면은 굉장히 뭔가 딱딱하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무례하게 들릴 수도 있고 좀 그럴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오늘 좀 얘기를 해보고 싶었어. 그런데 그 부정을 나타낼 때도 뭐 예를 들어 뭐 probably not 이러기도 하고 그냥 어쨌거나 not을 써서도 쓰지만 아무튼 그 no는 그렇게 막 써서는 안 된다는 어떤 그런 말을 좀 해주고 싶어서 언제 들을 일이 있으면 언제 예를 들어 뭐 영화를 봐도 그렇고 영화는 좀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어쨌거나 잘 관찰해 보면 절대 노라고 하지 않아. 노라고 하는 경우도 있지. 근데 생각보다 많지 않아. 그리고 그 아무튼 노를 그렇게 막 써서는 안 된다는 거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해보고 싶었었어. 오늘은 여기까지.